안녕하세요. 여기는 부다페스트의 아스토리아역 근처인데요. 유심을 사러 가는 길이에요. 어, 저기 보인다. 한번 가봅시다. 보다폰보다 예텔이 더 저렴하다고 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흔히 예텔은 자주 끊긴다는데 가격이 착하길래 이리로 왔는데 결론은 잘 선택했더라고요. 10 gigabytes. Okay, let me buy this one. Okay, please ID card or passport. One month. Okay. 신청할 때는 여권이 필요하니 꼭 챙겨가세요.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10 기가인데 한 달 안에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5,500 헝가리 돈이면 2만 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은 현금과 카드를 선택해서 지불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편리하겠죠? Thank you. Bye bye. 이제 다 했어요. 유심을 산 다음엔 숙소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는데요. 그러다가 라다이 거리까지 왔어요. 라다이 거리는 대학과 기숙사들이 밀집해 있는 유서 깊은 곳이에요. 현재는 카페와 레스토랑 그리고 서점들이 모여있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어요. 게다가 관광객보다는 헝가리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더욱 매력적인 곳이죠. 여기는 부다페스트입니다. 이 레스토랑 예쁘죠? 마음에 드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레스토랑은 야외와 실내가 있는데 실내는 그리 크지 않지만 아늑한 분위기라 좋네요. 처음엔 맥주와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어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레스토랑이 마음에 들어서 내친 김에 식사까지 하기로 했어요. 이건 새우 스프에 구운 토스트를 찍어 먹는 건데 왜 그렇게 짠 건지 깜짝 놀랐어요. 엄청 짜다. 다 좋은데 엄청 짜요. 맛이. 이게 파프리카 치킨이라는 건데 이것도 말도 못하게 짭니다요. 치킨 파프리카 역시 너무나 짜네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헝가리 음식이 전체적으로 많이 짜더라고요. 그래도 맛은 있어서 다 먹었답니다. 소 나이스 레스토랑. 베리 뷰티풀. 땡큐 버 머치. 유어 웰컴. 전체 식사 가격은 만 포린트 정도로 많이 비싸진 않으니 참고하세요. 굉장히 예쁘게 생긴 레스토랑이죠?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아서 식사를 아주 맛있게 즐겼습니다. 갈까요?
경기가 끝나는 곳엔 아담한 광장이 펼쳐지고 광장 한가운데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이 우뚝 솟아 있어요. 신 로마네스크 성당인 아시시 성 프란체스코 성당은 니클로스 YBL이 지은 것으로 그는 성 이스트우반 대성당과 오페라 하우스를 지은 헝가리의 저명한 건축가라고 합니다. 숙소가 이 근처라 자주 들락거렸는데 아니 이런 멋진 광장이 1956년에는 소련군과의 심각한 전투로 처형의 슬픈 현장이자 임시 묘지였다고 하네요. 지금의 평화로운 모습으로는 믿기질 않는군요. 광장 한쪽에는 빈티지 샵도 있어서 들려봤거든요. 쇼룸에 걸린 사무 목걸이가 예뻐서 들어갔어요. 하와이? 이게 여기가 헝가리인데 이거는 헝가리가 아니라 하와이래. 하와이. 근데 예쁘다. 여기 지금 이게 1200이면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독일 건가 봐 이게. 너무 예쁘다. 재팬? 아, 재팬이라고 써있네 이거는. 근데 이게 7,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야. 3이 6이면 6,000원 정도야. 이 성냥 이렇게 케이스로 되어 있는 이건데 이거를 집어넣으면 아마 여기로 이렇게 긁을 수가 있었나 봐. 되게 신기한. 신기할 것 같지? 신기하지. 우리는 이런 거 그냥 쓰는데 얘는 이걸 이렇게 쓰잖아. 근데 헝가리 거래. 헝가리.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게 독일 거래는 거야. 너무 싸잖아. 이거는 독일 거라는데 거의 한 만 원 정도. 이게 지금 보면은 1920년도에서 1940년도 사이의 도자기래요. 체코슬로바키아 건데 근데 5,000원밖에 안 한대요. 진짜 신기하죠? 난 이거 살 거야. Our buy this. Susanna Tota. Tota. 2,500원. 어떻게 이럴 수? Well, discount. Discount. Discount super discount. Es 만 천. Okay. Okay. Es super price. Okay. Thank you. Okay. 만 천. Thank you so much. Okay. 약간 믿을 수 없는 가격이다 진짜. 이 사람이 이걸 가치를 잘 모르지 않아? 왜? 왜 이 가격으로 팔냐? 이게 흔한 거지. 여기서. Beautiful. I like it. 이 아저씨 웃음밖에 안 나오나 봐. 마을이 통해야죠.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And photo. Photo, okay. Photo together. Okay. Okay. 자, 아저씨가 나오는데 수베니어라고 또 이런 걸 하나 더 서비스로 주셨어요. 진짜 너무 득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심도 사고 빈티지 쇼핑도 하며 부다페스트에서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벌써 해도 졌으니 이젠 숙소로 돌아가야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김지영의 여행 채널.